울산 이미희차 트롯 신동에서 모든 사람을 힘여들게 만든 트롯계의 아이돌 춤 노래 여러분 오늘 밝혀주세요. MC 뮤지컬 연기까지 다 잘하는 김희지씨 함께합니다. 철판 스페셜 희지야 이렇게 잘해서 우야노 넘치는 흥과 끼로 철가루들을 매료시킬 준비 완료되셨나요? 김희재씨 어서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정말 우리 0955님이 희랑별 철가루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팬카페에 철밤에 김희재씨 나온다는 소식을 알렸답니다. 와우. 너무 떨려서 4시 40분부터 대기 타고 있었어요. 와 이거 정말 또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저보다는 좀 늦게 대기 타셨네요. 저는 오늘 4시부터 일어났거든요. 다들 왜 이래? 너무 긴장돼가지고요. 아니 거짓말 진짜? 진짜로요. 4시에 일어나서 목 풀고 왜냐면 오늘 라이브 순서가 또 있단 말이죠. 아, 이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아, 이 아침에 라이브까지 해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4시 일어나려면 어제 전날 몇 시 주무셨어요? 어제 제가 일정이 끝나고 어제 첫 음악 방송을 했거든요. 첫 방 하셨고 음악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한 12시 반 1시쯤 잔 것 같아요. 3시간 잤는데 라이브 가능하시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라이브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 이은주님이 희드씨 팬인 저희 시어머님께 고릴라 깔아드리고 왔어요. 지금 보고 계시겠죠 희진님. 김춘녀 어머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치세요. 김춘녀 어머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와 지금 우리 춘녀 어머니 난리나 하셨겠다 그죠. 고릴라까지 까셨죠. 지금 보는 아들을 보고 있죠. 잘 나오겠죠 저.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얼굴이 저쪽 자리는 이상하게 밝은 사람이 오면 더 하얘지고 여기는 밝은 사람이 와도 얼굴이 약간 그때 우리 이현희 씨가 그랬잖아요. 여긴 술톤이 돼.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간 거예요? 아니 이거 카메라에서 나 얼굴 직접 보세요. 카메라 화면을 보지 말고. 아니 너무 막 열이 막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흥분해서 그래요. 아, 흥분해서. 희재 씨가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아, 그럼요. 예, 예. 또 울산 후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나리님이 철업디랑 희재 씨. 미남미녀 연예인이 많이 배출된 날 울산 출신 아닌겨. 맞습니다. 고향 사람들께 만나면 사투리 자동적으로 나오나요? 잠깐 사투리 할까 했는데 우리 아까 진짜 아까 했더니 그저께 희재 근데 네 울산 동네는 어딘데? 달동이요 달동. 아 달동이 시내 쪽이구나. 나는 네. 저기 진해에 속정 알지? 형 촌이잖아요 촌. 근데 이 말 아까 제가 왜 흥분을 못했냐면 그냥 아 근데 또 우리 울산 분 서생분 들으면 좀 놀라죠. 요새 많이 발전했지만 제가 태어난 1974년 때 전이긴 전이었어요. 저는 시내 아닙니까? 시내. 시내 그래. 삼산동 달동 달동. 아 그래 좋겠다. 니 시내 나 시내 나가려면 1시간 한 10분 20분. 대관람차 있습니다. 대관람차. 시외 버스 타고 왔거든. 1시간 정도 걸리지. 아, 걸린다. 울산에서 서울 올라온 지는 몇 년 됐노 이제?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왔으니까 고등학교부터 하면 한 10년 넘었죠. 근데 사투리를 와 이래 아직 못 고쳤니? 엄마가 계속 사투리 쓰니까 엄마랑 통화하고 얘기할 때 방송에서는 표정 쓰고 에이. 통화하면 바로 또 네이티브 서피커가 되니까 엄마 뭐하노?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김희재 씨 또 울산이지만 한소희 씨, 네. 김태희 씨, 뭐 걸스데이 유라, 요즘 비비, 박군, 라이즈 원빈까지 울산 출신 분들 진짜 와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울산에서 저 김영철 입지 어느 정도인가요? 형이 입지랄 게 있을까요? 울산에서? 아이. 사실 뭐 한소희 씨, 김태희 씨 정도 되면 뭐 울산에서 와 진짜. 대단한 스타가 나왔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영철이 형에 대해서 딱히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울산이라는 걸 많이 안 알렸군요. 여러분 저는 참고로 말씀 울산입니다. 아니 사실 농담이고요. 네. 저는 사실 형이 울산 출신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형이 울산의 문화예술회관에 우리가 대표하는 그 공연예술의 하면 문화예술회관이잖아요. 있지? 행사하러 오셨을 때 영철이 형 보러 제가 팬으로서 갔었잖아요. 아기 때. 그 진짜로. 초등학생 때. 아, 그런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거꾸로 하니까 아주 예능 관광도 좋고. 제가 형 팬말 만들어가지고 응원하러 갔었어요. 정말 사람을 유쾌하게 재밌게 하는구나. 그때 형 팬 몇 명 왔는지 아세요? 몇 명? 딱 두 명 왔거든요. 아, 너 왜 그래?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지금 입담 장난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다재다능한 김희재 씨가 네. 약 1년 9개월 만에 정규 2집 히로애락으로 돌아왔는데 야 이게 어제죠 그치? 어제 첫방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3월 4일에 갓 나온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새 앨범이네요. 네. 아니 4901번님이
지난 정규 1집 앨범 제목은 희재였는데 희재. 이번 2집 제목은 희로애라. 희자 돌림인 건가요? 앨범명 지을 때도 희재 씨가 참여하시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아, 사실 이제 회사랑도 상의를 많이 하고요. 제가 좀 많이 아이디어를 내는 편이에요. 그쵸, 그쵸. 희재를 할 때도 1집을 냈을 때도 그냥 가장 나다운 그냥 음악을 음반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앨범명을 희재로 했었고요. 이번에 희노애락은 그 작곡가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희재야 희노애락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고 그 희자를 원래 제가 빛날 희자예요. 빛날 희. 네, 그래서 제 한자 빛날 희자를 써서 희노애락을 해볼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원래대로 많은 분들의 의견대로 희노애락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이틀곡에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희재 이렇게 잘해서 우야노인데 우야노죠? 네. 타이틀곡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우야노. 우야노는 이제 우리 경상도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짜노, 우야노. 그쵸. 근데 그 우짜노 나 아까 우짜노라고 하지 않나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쓸 때는 우짜노 우짜노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우야노를 많이 아실 봐요 문기섭입니다. 약간 스페인어 같네요. 아까 저도 소개를 그랬잖아요. 우야노라고 했는데 형 이거 스페인 약간 풍이에요 할 수도 우야노. 아 그런 말 있어요? 억지로. 아니 모르시는 분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우야노, 같아요. 이게 우야노 이게 뭐지? 우야노가 뭐예요? 이럴 수 있는데. 우야노가 이제 우리 표준어로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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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네. 어떡하죠? 네? 어떡하죠? 우야노 내 심장이 고장 이래 되나? 네. 아따 1757번님이 문자 읽어보세요. 전라도는 옴메 어짜스카이죠. 우짜노. 옴메 어짜스카이. 이게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른데. 네, 그럼 이 우야노가 딱 들어가는 구절이 살짝 한 소절 불러주신다면요. 우야노 운명처럼 내 가슴에 다가온 사랑.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여러분 감지만 하죠. 왜냐하면은 이건 아까 여러분 4시에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이거 라이브 때문에. 4부에서 김희재가 풀 라이브 아까 들려줄 거죠. 그죠? 네. 주간에 목 상태 확인해보고 자신 없으시면은 그냥 CD 듣겠다고 해주세요. AR 준비해주세요. AR. 네, AR. 이게 항상 헷갈려요. 참고로 해주시면 MR은 라이브. 네. AR은 깔아놓고 틀어놓고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희재 씨나 제가 옛날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MBN 뭐, 프로그램 뭐 하다 그랬지? 희재 씨가 춤을 추면서 라이브를 했는데 제가 김희재한테 실수했잖아요. 방송에. 희재 씨 이거 얼마 깔고 하신 거예요? 맞아요. 형이 저한테 너무 진미 표정처럼 얼마 깔고 했어. 근데 저 하나도 안 깔았어요. 아 웃기지 마. 나 다른 80 깔고 해. 형 밴드였어요. 밴드. 아 그래요. 밴드로 하는데 어떻게 AR을 깝니까? 그래서 내가 라이브를 한 거야? 여러분, 라이브였죠. 라이브 진짜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 2집 히로에라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자 정규다 보니까 무려 14곡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와 뭐 트로트부터 레게, 댄스, EDM, 발라드, 라틴팝 있네. 다양한 장르까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자 이제 다 들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중에서 한 두 곡 정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나머지 곡들은 여러분 앨범을 구매하셔가지고 들어보시고요. 자 아까 희진 씨 모시기 전에 우리 아까 네. 신곡 꽃말이 들었잖아요. 네. 이 꽃말이 어떤 노래예요? 꽃말이가 이 들꽃 있잖아요. 들꽃 중에 한 종류가 꽃말이라는 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꽃말이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그거 아니고요. 네, 아니. 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좀 이렇게 서정적인 가사를 담은 아, 이렇게 노래예요. 슬프고 서정적인 네. 건데 개인기 하려고 네. 나를 잊지 마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김미경 씨가 아까 꽃말이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비 오는 날 들으니까 좋았네요. 아, 지금 비가 오군요. 그렇죠.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까 올 때는 좀 비가 안 왔나요? 네, 안 왔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제 노래 꽃말이를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쵸, 그쵸. 항상 늦은 밤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일찍 들어본 게 처음인데 이런 새벽도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노래 살짝 한번 들어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죠. 네. 네. 자, 그럼 처음 들어볼 곡이 어떤 노래죠? 당신은 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당신은 왜? 당신은 왜? 아직도 모르십니까? 오, 따따라. 당신은 왜? 이거는 약간 EDM 아직 EDM 느낌 좀 강한데 그죠? 네, 이제 곧 신나는 댄스가 나올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자, 갑니다. 3, 4. 당신은 왜? 당신은 왜? 아직도 왜? 이 노래 너무 신나는데요? 중독성 있죠? 당신은 따따라.
이건 어떤 곡이에요? 이건 EDM 댄스 트롯곡이고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여러분들의 약간 수능 궁지곡 같은 그런 느낌이죠. 당신은 왜 해? 해! 당신은 왜 해? 아, 여기다가 필 포인트군요. 네. 당신은 모르십니까? 왜 모르냐, 내 마음을. 해! 당신은 왜 해? 아, 잠깐 이거 종일 기억날 것 같은데요. 그쵸. 당신은 왜, 당신은 왜 가냐? 당신은. 짜! 짜! 당신은 왜 모르십니까? 당신은 왜 해? 당신은 왜 해? 여기에 자꾸 오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영철. 이게 영철이 형한테 갔어야 되는데 노래가. 아, 형아, 제가 커버를 할까요 그러면? 형하고 딱 맞는 느낌인데요 지금? 그죠? 네. 양현진입니다. 당신은 왜 해? 당신은 왜 해? 사실 작군요. 작곡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임강현 작곡가님. 임강현 작곡가님. 초혼 짠짜라, 목포행 완행 열차 이런 거 작곡. 짠짜짜라게 하지 마세요. 와, 임강현 작곡가님. 네. 네, 저 미스틱에서 전화 갈 수 있으니까 전화 받아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해. 예. 해. 아, 명곡 나오네요. 명곡. 아, 이번에 분위기 확 바뀌었어요. 이게 약간 발라드인가요 혹시? 발라더입니다. 발라더죠. 발라더 퀴즈. 발라더 이거 약간 애절한 퀴즈예요. 제목도 떠나간다. 떠나간다. 와, 이건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 제가 이제 작사에 참여를 한 곡인데요. 이제 사랑했던 연인이 헤어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곡입니다. 떠나 떨어진다. 당신은 왜 해? 떠나간다. 당신은 왜 해? 아, 그게 계속 기억에 남으시나 봐요. 아니, 떠나가는 저기 당신은 왜 떠오르는데. 근데 이것도 애절한 발라드니까 본인이 직접 작사를 참여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사는 몇 곡 정도 참여했어요? 아, 제가 원래 지금 이게 반년 정도 앨범을 준비했는데요. 준비하면서 여러 곡을 준비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컨택된 곡이 이거 한 곡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곡을 냈는데요. 회사에서 아, 요거 아닌 것 같다. 최종 컨펌. 네. 떠나간다. 떠나간다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경희님이 떠나간다 작사하셨잖아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런 슬픈 가사를 쓰게 된지 궁금하네요. 가사 쓸 때 영감은 어디서였나요? 영감은 그냥 문득 그냥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날씨가 계절이 바뀌면 떠오르고요. 적어놔요 이렇게? 네. 항상 적어놓고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을 한창 하던 시절에 우리 넷플릭땡에 이두나라는 지금 1위를 달렸던 수지씨가 주연하셨던 게 있어요. 근데 그 남녀 주인공의 그 사랑을 보면서 뭔가 이런 가사가 떠올랐어요. 애절한. 그래서 딱 썼구나. 막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 수지씨가 굉장히 그 안에서 탑스타잖아요. 그리고 그쵸, 남자분은 그쵸. 그냥 평범한 분이시고. 아, 진짜 떠나간다까지 여러분 좋죠. 그러면 들어봤던 곡들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곡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이쯤에서 그러면 오늘은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히드씨. 네. 삼행시 어떤 시절 한번 가볼까요? 저의 이번 신곡이 그렇죠? 우야노잖아요. 우야노로 삼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야노 먼저 가면 히드씨가 우야노 삼행시 한번 가봅시다. 자, 네. 오! 우야노. 야! 야무진 희재가 오늘 철파임에 나온다 카던데. 노! 노래 들어보이 대박났네. 대박났어. 우야노 많이 사랑해줘 있어예. 야, 잘한다 우야노 삼행시. 처음 말해 듣고 운 한번 띄워주세요. 우! 우후후후. 야! 야이야이야 두라. 노! 노래하지마! 네. 노래하지마!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자, 여러분의 신박하고 재밌는 우야노 삼행시 샵1077 짧으면 저 10원, 기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덮밥 외식 상품 쏠게요. 3분 기대해주세요. 스테이트레너 고인이고요.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임을 사랑하는 거지.
당신 오해해? 당신 오해해? 오야노 오야노 희재가 참말로 이렇게 잘해서 오야노 중독성 강한 신곡 오야노로 돌아온 김희재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3부 끝에 애들의 오야노 삼행시 자 청취자분들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요. 제가 운 띄워주면 쭉쭉 네. 해주세요. 네. 먼저 이은희님이 오 우야노 야 야 너 노래 지긴다 야야 노래 지긴다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야노 이은희씨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또 8264번님도 볼게요. 오 우야면 좋대 야 야무지게 들읍시다 너 노래 차트 1위 가자. 자 1위 가자. 지금 뭐 몇 1위를 노리시나요? 당연히 1위를 노리는 거 아닐까요 지금? 아 뭐 1위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많은 분들께서 따라 불러주시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말 생각입니다. 1등 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김동건님이 네. 오! 우와 야! 야 그 노래 들어봤어? 너!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자 이게 아까 그 히로애락에 들어간 노래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6160번이 어? 우야노 야 야가 일렸네 너 노래 기가 막히는구만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칭찬인데요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희재 씨만 칭찬 안은주님 어? 우리 희재님 야 야망도 크답니다 너 노래의 신 김희재 2집 대박나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2집이죠 그죠? 감사합니다 2집 히로애락이고 타이틀은 우야노입니다 네 5156번님이 우 우이 독경 야 야경 주독 노 노심초사 와 이분은 배우신 분이네요. 예 네. 다행히 그래도 다 좀 아는 게 나와가지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 오유 여러분이 아주 센스 있었어. 거의 그 사자성어로 그죠. 예. 최연호님은 우 우리 희재 야 야들야들한 목소리로 너 노래 너무 잘해요. 아, 칭찬들이 많아요. 아유, 그,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이 다 문자를 많이 주시네요. 네. 자 이혜경님 우 우산 가져가지 마. 야 야 너 노란 우산 내 거란 말이야. 아 그쵸 우리 빨간 우산 파란 우산 노란 우산 원래는 찢어지는 우산 아, 그래요? 뭐. 나도 있을 거라고 읽었는데 아, 그래. 빨간 우산 파란 우산 노란 우산이 아니구나 찢어지는 우산 네 동요군요 타, 동요군요 예. 탈락 이인성님 오 우리 희재님을 보며 야 야 양혜은님이 하는 말 노 노 이름이 뭐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그렇지 잘했어.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어. 네. 5772번님이 우. 우리 희재님. 야. 야성미 보셨나요? 너. 노래할 때는 상남자랍니다. 아 이거 어떻게 뭐, 기분 좋아요? 야성미.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쭉 봤잖아요. 네. 여기서 희재님의 마음에 든 우야노 삼행시. 한 분 장원 뽑읍시다. 한 분이요? 네. 아 너무 많은데. 이제 씨가 뽑은 최고의 삼행시는요. 그래 쭉 보고 기분 좋았던 거 있잖아요. 아 다 너무 좋았는데요. 노래 차트 1위 가자도 있었고요. 노스에서 젊었어 내었어. 저는요. 자 노란 우산 내 거란 말이야. 너 등등 있었습니다만. 저는요. 안은주님 드리겠습니다. 안은주님. 아 우리 희재님 야 야망도 크답니다. 노래신 김희재 2집 대박나세요. 네 본인이 끌리는 거는 2집 대박나는 거였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원을 뽑힌 안은주님께는요 20만원 상당의 청소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문자 소개되신 분들도 다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효효님이 치명 섹시 트롯돌 희재씨의 이번 노래 우야노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희재씨는 큐티가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의 매력 포인트를 큐티가 아니고 섹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아 이게 본인은 큐티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미는 걸 약간 추구하는 건 섹시적이에요. 네네네. 제가 미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아 그러니까 팬분들은 약간 큐티인데 귀여움 쪽인데. 팬분들은 저한테 자꾸 귀엽다 그러시는데요. 왜 섹시해요? 아 제가 서른이 됐어요, 형. 서른인데 아 귀여워, 귀여워 이게. 조금 서른 남자한테 별로 안 어울리지 않나요? 아 20대 때는 괜찮은데 아니 20대 때도 그러니까 20대 초반 때는 난 안 어울리 난 다 들어본 적이 없어. 난 큐티도 없고 섹시도 없고. 아 그래요? 형 네. 그냥 지적이시잖아요. 네. 근데 어릴 때는 귀엽다 이런 말이 그냥 뭐 괜찮고 기분 좋은 이제 말이었는데 20대 후반이 되고 그렇지 이제 서른 되면 서른 되면 좀 약간 어떤 남성으로서 약간 귀엽다라는 말이 저는 아직 애기 같고 그러니까 남자로 안 보인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희랑별들이 위해서
그럼 큐티 버전 뭐냐면 보여주고 이제 작별의 의미로 이게 큐티. 큐티 버전 그리고 섹시 버전. 아, 섹시 본인이 버전. 미는 거니까 추가하는 거니까 네. 이건 하나씩 한 번씩 카메라 해준다면은요 여러분 자 줘요 자 줘요 자, 카메라 켜두시고요 보는 라디오 고릴라 켜두시고요 너트북 켜주시고 레디 액션 큐티. 이게 큐티였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34번 작별 큐티였고 아, 이제 네. 자 보리 미는 힘주는 추구하는 섹시 버전은요. 우리 아침부터 너무 아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너무 소리 없이 네. 이 라디오인데 그걸 아, 하니까 그렇구나. 라디오가 또 소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아 그렇구나 아, 제가 또 이렇게 이펙트를 한번 넣어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근데 우리 5897번님이 근데 반세기 정도 살면 귀엽다는 말이 좋아집니다. 형 어떠세요? 오! 귀엽다는 말 제 나이를 정확하게 아시네요. 반세기 정도 살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귀엽다는 말 마음에 드시나요? 기분 좋아요. 아 그래요? 오빠 귀여워 그러면 난 귀엽다는 말 이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좋지만 귀엽다는 말 좋지만 저는 이제 좀 뭔가 남자로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귀엽다 그러면 그래. 뭔가 내가 남자로 느껴지지 않나 그래, 이런 생각 들어요. 서른부터 한 50까지 20년간 귀엽다는 소리 안 듣고 살아라. 살다가 다시 50 반세기 지나면은 귀엽다고 해도 돼요. 그때 아, 다시 한번 그랬어요. 용철이 형 그랬어요. 한 10년은 섹시를 한 번 더 밀어보시고.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 히히님이 타이틀과 우야노의 보이드 댄스가 있다면 이거 직접 알려주세요. 우야노. 춤을 워낙 잘 춰서 우리 아까 희온세잖아요. 네. 아까 우리 싱글 레이드로 아까 시작을 했는데. 네. 형이 딱 우야노 하면 어떤 동작이 떠오르세요? 뭐 약간 손 웃잖아 양손을 벌리면서 뭐라고 어쩌라고 하는 이 톤으로 자 우야노 이러잖아요. 딱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끝입니다 이게. 우야노 노래하라고 같이 하면 우야노 운명처럼 내 가슴에 다가온 사람 이거랑요 그냥 우야노 내 사랑을 우야면 좋겠노 이걸 또 노래를 잘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우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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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좋겠노 네 맞아요 따라라 따라 따라 따란 따란 딴따 당신은 왜 해? 형은 그 노래가 좋죠. 아니야. 형이랑 딱이에요. 아니야. 우야노가 메인 타이틀곡이에요. 아니, 당신은 왜요? 당신은 왜요? 몇 번째 노래예요? 미는 거. 네 번째 트랙. 네 번째 트랙. 알겠어요. 네. 아니 그래서 춤 아까 잘 춰서 희원세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춤을 잘 췄어요? 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어요. 아이돌 연습생.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보컬도 트레이닝 선생님이 있었고 댄스도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기본기부터 다 배웠죠. 거의 한 1년 동안 기본기만 배웠던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러면 그때 이제 보통 우리 걸그룹 보이밴드는 춤들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이그룹 댄스. 왜 웃었죠? 보이밴드라고 그래가지고. 걸그룹? 보이그룹? 네. 되게 여러분. 뭐 새로 나온 데일밴드 이름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되게 여러분. MG 있는데 약간 막 멀지 않죠? 그 나이 있는 형들이 MG 앞에 있으면 되게 긴장해가지고 세련된 단어 쓰려고 하다가 들통나는 거. 근데 제가 나이는 MG인데요 형.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트로트 선배님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선배님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치? 이 마음은 MG가 아니에요. 네. 차라리 그냥 아이돌들 해서 한 번에 가슴 됐는데 괜히 쪼개다가 뭐 걸그룹이라든지 보이밴드 보이밴드라서 그러니까 지적해 보이려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아까 이거였어 그죠? 네. 오 야 노 이거였고요. 네. 자 그럼 이제 8시 40분 5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너 속에 코너 들어가 볼게요. 희재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우야노 김희재 씨가 궁금한 점들을 쫙 받아봤어요.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두잇님이 뮤지컬 모차르트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첫 공 가서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 감동 아직까지도 진짜 짜릿하네요. 올해는 혹시 뮤지컬 계획이 없나요? 하셨는데 일단 작년 여름이죠? 네.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모차르트 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뮤지컬 첫 데뷔? 네. 뮤지컬하고 모차르트 작품인데 트로트 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 우선은 뮤지컬이란 장르는 제가 처음 도전을 해봤기 때문에 트로트는 항상 무대에 있으면 제가 좀 여유가 있고 좀 그래도 좀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나이 또 전공 분야고 지금 네, 저의 전공이니까 근데 이제 뮤지컬은 처음 이제 우야노. 데뷔를 하니까 처음에 진짜 우야노 웃잖아 너무 떨리죠. 네,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첫공 때 제가 진짜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첫공 무대를 했어요. 왜냐면 잠이 안 왔어요. 너무 긴장돼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뮤지컬은 발성적인 부분도 트롯과 많이 다르고 왜냐면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내 대사를 내 노래를 전달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뮤지컬도 도전하실 계획이 있나요? 이거 사실 비밀이긴 한데요. 비밀인데.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독 공개입니다. 좋은 기회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가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네. 좋아요. 우리 또 네. 팬분들 너무 좋아하겠네요. 우리 계획도 네. 살짝 알게 되고 네.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김희대 씨 라이브 시간을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4시에 기상을 하게 됐고요. 아까 이제 살짝 들었던 우리 신곡 위안호 라이브인데 네. 정말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해주시다니요. 이게 코너 제목이에요. 아 예.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해주시다니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저기 스스로 나왔는데 너무 감동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 시간에 라이브까지 해주시다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대본이라 할 게 많잖아.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해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해요. 자 노래로 통역했습니다. 하다가 잊지도 않고 혼자. 아. 그러다가. 네. 여러분 라이브를 듣는 동안 김희재 씨에게 궁금한 질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니까요. 지금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기상까지 했습니다. 보는 라디오 너튜브 켜주세요. 금방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 생각에 웃고 울다가 하루에 갇혀 물어가죠. We are no, 난 어떡하나요? 당신이 책임져. 내가 사랑한 오직 한 사람 당신만 보이죠. 사랑은 아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사랑해버린 걸 난 어떻게 하나요. We are no, 운명처럼 내 가슴에 다가온 사람. We are no, 내 사랑을 위하면 좋겠노. We are no. 사랑한 오직 한 사람 당신만 보이죠. 사랑은 아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사랑해버린 걸 난 어떻게 하나요. 가슴에 다가온 사람. We are no, 내 사랑을 위하면 좋겠노. We are no, 운명처럼 내 가슴에 다가온 사람.
감사합니다. 와, 근데 와 진짜 김성철님이 이 시간에 라이브 미친 거니 너무 잘한다. 우연노 우연노 내 사랑은 우연면 좋겠노. 전곡을 딱 다 들으니까 이 노래가 왜 타이틀인지 알겠네요. 좀 쉽죠요. 아, 쉽고 이 노래가 딱 꽂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 노래가 다죠. 아까 뭐 당신은 왜 해? 뭐 이것도 그랬고 내가 잘 따라하니까. 아니, 진짜 한 번 들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영광입니다요. 솔직히 말하세요. 얼마까지인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요? 오늘은 우이앤노 여기만 안 깔았다. 여기만 코러스가 깔려있고요. 아, 코러스만 깔았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다 라이브로 불렀습니다. 아, 100% 라이브였고요 여러분. 아, 우리 주혜미님이 우연호 희재님 목소리에 빠졌어. 그러니까요. 박수경님도 차 안에 볼륨을 올려놓으니 여기가 콘서트장이네요. 아 신나 신나. 아 신나 신나 진짜. 왜냐면 이제 가수들 오고 나면 이제 목 상태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뭐 MR 아니고 AR 버전을 듣거나 네. 이랬는데 오늘 라이브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최대한 라이브를 하려고. 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유옥주님이 고막이 춤추고 있네요. 이 아침에 이리 좋은 노래를 듣다니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아 우리 이윤수님 우연호 우리 희재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우. 하고 싶은 거 뭐 있나요? 하고 싶은 거요? 네. 저는 그냥 팬분들 옆에서 오래오래 꾸준히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박대성님이 최고의 음색 우리 히타민 최고랍니다. 히타민, 아유 히타민. 감사합니다. 히로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희연세, 히타민. 그러게요. 사실 저보다는 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요 정도. 네. 고바 미소님이 우이앤노 이 노래 중독된다. 수능 금지곡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진짜 좋아요 좋아요. 우리 4208번님 할 말 다는 MG 희대 씨. 근데 은근히 할 말 다죠. 아까 저한테도 그죠. 아 걸그룹하고 보이밴드 했다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보이밴드? 보이그룹 말고요? 아니 형 우리 왜 경상도가 좀 그렇지 않아요? 은근히 지적 형도 좀 솔직하게 남 실수를 용서를 못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 보이밴드가 먹고 보이그룹 꼭 알려주고 싶잖아요. 보이그룹 아니까 이렇게. 그래서 MG라면 유행하는 네. 띄어쓰기 챌린지 거 해주세요 부탁드려야 하는데 이게 띄어쓰기 하나로 극과 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 요즘 밈이잖아요. 요거를 두 가지 버전으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할 수 있겠어요? 네 해볼게요. 자, 먼저 희재 씨가 한번 해보세요. 먼저 다정하게 바래다 줄게. 그리고 카리스마 있게 바래 다 줄게. 아 또 다음 거 아 가라고요 아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아가라고요. 사랑 해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막내가 좋아? 막 내가 좋아? 야 이거 띄어쓰기 하나로 우와 이런 게 있구나. 좀 오글거렸어요? 네. 네. 어떤 게 제일 오글거렸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아니요 약간 뭐 막내가 좋아? 막 내가 좋아? 이런 거 막 내가 좋아? 막 내가 좋아? 막 내가 좋아?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나 오늘 해봐야 되겠다. 응원합니다. 아 근데 이게 재밌겠네요. 네. 아 가라고요. 뭐라고요?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네. 아 가라고요. 아 우리 함영진 씨가 이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근데 이게 아마 MZ세대인 희진 씨는 알지 모를지. 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구나. 맞아요. 아 이거 알아요? 이 알죠. 희진 세대도 이게 해요? 저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맞습니다. 이거를 옛날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들어가신다. 아 이게 세대가 다 밑으로 가도 갈수록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국어 선생님들도 띄어쓰기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기억하는구나. 자 우리 주동님이 30대가 된 희재의 올해 버킷리스트가 궁금하고요. 곧 3월 12일이 데뷔 4주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데뷔 기념해서 팬미팅이나 라이브 방송 등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올해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버킷리스트 뮤지컬 얘기는 아까 살짝 언급을 했지만 그리고 앨범은 3월 4일 어제 나왔고요. 네네. 자 일단 그러면 데뷔 4주년이 3월 12일 네. 뭐 있나요? 3월 12일에? 아 제가 3월 12일날 음악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방송은 원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방송국에 있어야 되잖아요. 본방까지. 그렇죠. 그래서 음악방송을 통해서 팬분들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3월 12일은 오늘 화요일이니까 혹시 더 트롯쇼 월요일날 어제 했고요. 더 쇼가 있습니다. 더 쇼 있고 그러면 네. 이제 아까 말했던 뭐 팬미팅이나 라이브 방송 이런 거는요? 아 그날 아무래도 콘서트? 일정이 있다 보니까 방송국에 와주시는 팬분들하고 이제 그냥
인사드리고 이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가끔 그 인별그램 이런 거 라이브 같은 거 하세요? 뭐 잘 저는 하는 편은 아닌데요. 네.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요즘은 잘 많이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덕님 문자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딱 일주밖에 안 남았어요. 데뷔 4주년이니까 우리 팬분들도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네. 우연호. 와예. 광고 듣고 해야 된다. 광고 듣고 오시죠. 김영철의 파워 FM 4부는요. 경남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함께하고요. 김아연님이 희재씨 철업디아 듀엣 어때요? 너무 좋죠. 당신은 왜 해? 근데 형은 진짜 노래에도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방송하는 내내 기억나는 분은 임강현 작곡가님이에요. 당신은 왜 작곡하신 분? 꼭 곡을 받고 말리라 이런. 네네네. 한번 연기 자리 한번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1488번이 희재님 이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희재님 출근길 힘나게 볼라트 한 번만 해주세요. 짠. 네,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요. 3월 12일 기점으로 이제 귀여움을 탈피하고 자, 섹시가 주 무기입니다. 네. 이영님이 희재님 성시경의 희재 조금만 불러주세요.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좋아요. 우리 김소라님은 희드씨 멘트도 좋고 나긋한데 힘있고 듣기 좋은 목소리네요. 아, 아침에 눈 안 떠졌는데 개안하고 귀티였어요. 4주년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김지님 이른 아침 라디오는 오랜만인데 철합디와 희재님 덕분에 피곤이 풀리네요. 희재님 정규 2집 앨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경님이 전영경님 우연호 노래 대박 날 거예요. 희드 씨 말도 잘하시고 최고였어요. 오늘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철가루 분들도 많이 네? 이렇게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고 우리 팬분들도 너무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삼진 나오고 나면 또 철판 나와주시고요. 그 전에 나올게요. 아 좋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큰일 삼겸사야 되죠 희드 씨. 네. 오늘 하루 Open up. 지칠 때는 Shut up. 영철이랑 희재는 이제 Shut up. 감사합니다. At all.